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학생 링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생각한데 사람들이 자유의 여신상은 기억하고 프랑스는 생각한데 에펠탑은 기억해요. 그리고 일본은 생각한데 사람들이 벚꽃은 볼 거예요. 그럼 베트남은 상기하면 무슨 사진이 떠올라요? 아마 아자 사진은 사람들과 계속 낯설지 않아요. 한국계 한복기 전통 옷이라면 아자는 베트남의 전통 옷이에요. 의정하는 고무서가 없어도 아자가 베트남 여자의 고복근 생각돼요. 아무도 원시 여자의 모습이나 생긴 시간은 알 수 있어요. 예전에 1년 내내 일이 고단픈 여자한테 아자가 정말 잘 맞아요. 그 다음에 아가씨들은 덜 수스러운 아자를 입고 싶어서 사람들과 아자를 확신했어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아자가 더 다양하고 세련됐고 예뻐졌어요. 이제 몇 곳의 여학생이나 여회사원은 유니폼으로 아자를 사용해요. 아니면 축제에 여자가 아름다운 아자를 입는 사진이 자주 보여요. 특히 결혼식에 신부는 항상 빨간색 아자를 입은 거예요. 아자 자락기 바람에 날리는 사진은 베트남의 예쁜 사진이 되셨어요. 인생뿐만 아니라 시가도 회화도 유행해요. 여러분은 베트남에 여행 가면 꼭 아자를 입어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